여러분, 저는 지금 쌀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한국 가면 너무 먹고 싶을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먹고 가려고요. 한국에서 유명한 쌀국수집 많이 가봤었는데 여기 맛은 안 나더라고요. 야, 근데 주야, 너 오늘 되게 호빵맨 같아. 이렇게 하고 찍어야 되나? 일단 이렇게 이쪽만 이렇게. 아니, 이렇게 너무 티나서 안 돼. 엄마는 새우 튀김을 시켰습니다. 나 먹을 거야. 먹어. 나는 새우를 못 먹기 때문에, 아니 못 먹는 건 아니고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완전 맛있는데 이거. 새우 꺼져. You have to memorize all of that. Yeah, like pack it.친구는 오늘 시험이 있어서 시험 치러 갔고 저는 이제 집에 가려고요. 오늘 공부하느라 많이 못 찍었는데 내일 더 찍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책상 위가 그냥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시험 공부하면서 브이로그를 조금 찍었는데 너무 조금 찍어가지고 어제도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좀 중요한 시험이 있었어가지고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브이로그를 못 찍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온라인 시험이 있거든요. 오늘 5시까지 온라인으로 내야 하는 기말인데 약간 에세이 형식으로 쓰는 거라서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이 시험 내면은 이번 학기는 완전히 끝이에요. 와. 올라갔다. 뭐야, 왜 꺼졌어? 신기하다. 왜 이렇게 내려갔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막 움직여볼까? 올라갔잖아. 오, 신기하다. 양은 좋아해. Thank you. 난 진짜 너무 싫다. 둘이 스테이크 이쪽에 봐.
너무 싫어 진짜 해산물. 갑각류 너무 싫어 진짜로. 미안해. 어 이거 뭐야? 지금 어디에 왔나요? 우리 집. 에이, 어디 왔냐고. 하긴. 지금 한국 가면 약간 당장 필요한 것들을 사고 있어요. 그리고 샴푸 조그만 사이즈 사고 아니 다들 어디 간 거야?